12시가 넘었는데 차가 1시간 반이나 늦게 도착해서 오긴 왔네. 아주 징합니다, 징해. 이집트에서 적응함을 깨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. 기차는 연착된 게 아니었어. 아니 이게 올 때 그 기차인데 1, 2 12시 40분인 거니까 40이거든 이게. 그러니까 이게 12시 40분에 우리가 탄 게 맞는 거야. 그래 놓고선 나한테 표를 팔 때는 11시에 출발이라 이렇게 했던 거지. 프론트 앞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아랍 숫자를 못 읽으니까 얘들이 그냥 11시 표야 이러고 줘버리고 나는 12시 40분 표를 산 거지. 그래 놓고선 나는 그냥 기차가 연착되는 줄 알고 모르고 기다렸던 거지. 겁나 빡치는 거지 이게 상황이. 그러니까 사기꾼이야. 항의해야 돼. 이집트 정부. 근데 어떻게 찾아 이집트 이집션한테 어떻게 따져 이거를. 나 알아봐. 따져야 돼. 이집트 대사관에 어떻게 따져 이거를. 람세스 역에서 그지같이 나한테 표를 이렇게 팔아놓은 건. 이게 출발 시간이란 걸 읽을 줄을 몰라가지고 맨날 여기만 보다가 그걸 몰랐는데 아까 그 걔가 표 보이면서 이게 출발 시간 같은 거를 막 해서 걔가 읽어서 나도 알게 된 거야. 승무원이 아무튼. 짱나네 진짜. 아니 그게 아니라 람세스 역에서 우리를 사기를 친 거라니까. 맞아. 그러니까. 기차 칸이 의자가 진짜 더러워. 1등석인데 컨디션 왜 이러냐. 그러니까 여기 사람 사는 동네가 다 비슷해. 이런 장사꾼 있는 거 보면. 앞에 시디 가베르 역에다가 내려주는 바람이 이게 지금. 더 이상 안 간대잖아, 그치? 그니까. A new building in the station. A new building? Yeah, yeah. Alexandria, so it's closed? Yes. When? Wow. This is 3 months. Yeah, 3 months? Okay, 3 months. 3 months? Yeah. Okay, I didn't know. 3 months. Okay, okay. 맨날 이렇게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긴 한데 그냥 올라가. 무서워? 여기구나. 여기야. 여긴 것 같아. 해리포터에 나오는 열쇠야. 호텔 열쇠. 이거 방 완전 좋기는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삼성급 호텔을 생각하면 안 돼. 여기는 나가면은 어머 트램도 있고. 옆에는 지중해 바다가 보입니다. 너무 이뻐요. 감동이긴 하네. 지중해 해가. 와 여기가 알렉산드리아라니. 막상 오니까 너무 좋은데? 막상 오니까 너무 좋은데? 그치? 너무 좋아요. 여기 진짜 칼 세이건 박사가 그 뭐지 코스모스 책에서 보면은 여기 그 도시에 대해서 엄청 찬양이라기보다 되게 소중한 도시라는 걸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여기를 오고 싶어 했었거든. 막상 왔는데 너무 좋네. 너무 좋습니다. 휴양지 바다가 바로 보이고. 올 때는 한 4시간 걸렸나? 너무 오기 싫었는데 막상 오니까 좋네. 그러니까 역시 여행은 정말 와야 돼. 와봐야 알아. 너무 신났어 지금. 아주 길 건너는데 아주 만렙이 됐어. 만렙이 일로 넘어갈 거지. 알아 알아.
왔다. 너무 이뻐. 바다 너무 이쁘다. 아까 한강에서 약간 치맥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그치? Hello. 뭐 약간 프리한 느낌이야, 확실히 여기. 석양이 지고 있어요. 이런 것도 파네요. 너무 이뻐요. 바다 정말 신났어. 4시간 반 만에 왔더니 미쳤네. 우리 엄마의 또 찍사파이. 찍어야지. 아, 이따 올라와봐. 나 믿을까? 그렇게 올라오면 안 돼. 이따가 아예 바닥을 여기다 두고. 올라왔다. 여기가 어디라고요? 여기요. 알렉산드리아. 알렉산드리아. 아, 너무 신났어. 기분 너무 좋아. 너무 이뻐. 아, 여기 밑에 내려갈 수 있네. 좋네. 아, 낚시하는, 뭐 수영하는 사람도 있어, 저기. 저기. 수영하는 사람이 있네, 저기. 아씨, 나 수영복 있는데. 깨끗해 보이진 않는다. 근데 낚시하는 사람도 있고. 엄마 뭐가 불만이세요 도대체? 내가 거미줄에 샀으면 뭘 샀는지 얘기해봐. 지금 인터뷰하고 있어. 지금 하고 있어? 어. 그 얼마 전에 그 길 건너가다가 웬 삐끼같이 생긴 애가 우리를 으슥한 곳에 끌고 가서 파피루스 그림을 뭐 강매는 안 한다고는 했지만 뭔가 사게끔 그런 분위기인 가게를 데려갔죠. 그래서 결국엔 사셨죠.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글쎄요, 뭐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거는 아니고요.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거는 아니고요. 저는 뭐 실제 그림을 하는 전업 화가로서 이집트에 처음 왔고 이집트도 신화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. 그런데 파피루스는 오래전 제 나이가 하류에 자라던 갈대였고 또 그 왕조의 초상을 거기에다가 전부 그려가지고 아니, 어쨌든 그 그림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거죠. 그 왕조 중에서 이집트의 그 상하를 통일한 그 마지막. 아니 그런 건 남들이 왕조의... 다 남의 길 얻어서 본다고요? 아니지요. 아니지요. 마지막 그 왕조의 눈물을 정한 클레오파트라라고 언어다 역사 지리에서 능통했던 그 마지막 왕조입니다. 아니 어쨌든 간에 그 거기 끌려가지고 상에 만족했다는 거네. 아니 끌려 그치 끌려간 건 아니고 유도 당해서 간 거지. 어쨌든 그치, 만족합니다. 그치. 네 그리고 네, 나만 속타지 아주. 네 그리고 뭐 파피루스. 나만 물건 깎고. 파피루스의 그 본인 돈 아니라고. 클레오파트라 왕조의 그림도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. 네. 네 이제 이만 하시죠. 저만 속타는 걸로 종결하죠 여러분. 아닙니다. 네. 이집트는 아직도 네, 이제 인터뷰 이제 종료하겠습니다. 네, 종료하십시오.